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돌연변이 덱인데요. 저는 시즌 6이 나오기 전 PBE 서버부터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가 걸렸을 때는 무조건 덱개로 했기 때문에 거의 1000판 정도의 마나 감소 돌연변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덱을 지금도 쓸 때는 모태야 4등 무조건 순방을 하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겹칠 때든 겹칠 때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빌드업인데요. 말자랑 초과수를 빨리 찾으면 되게 좋은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대신 초반에 레벨업을 했을 때는 연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자하 아이템, 블루, 모렐로, 총검 이세 개의 아이템이 각이 이쁠 때만 레벨업으로 해주면서 말자하랑 초과수를 빨리 찾아주면서 연승 이어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말자 템이 전혀 안 이쁘다면 초반에 요드를 받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패를 한다는 건 레벨업을 안 누른다는 소리죠. 초반에 초가스 말자하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고 7렙 리롤에서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자하 템이 진짜 이쁘다. 그럴 때도 요들로 빌드업 해주면서 이때는 레벨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말자하랑 초가스가 빨리 떠준다면 3 돌연변이부터 빨리 맞춰준 다음에 말자하한테 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그때도 연승이 쉬울 겁니다. 레벨업을 안 누르고 연패 빌드업을 하시든 레벨업을 하면서 연승 빌드업을 하시든 어떻게든 7렙은 가지겠죠? 자, 요렇게 7렙 스쿼드가 될 건데, 7렙 가는 타이밍은 보통 3-5. 3라운드 초반 라운드 지나고 난 직후에 7렙 찍고 바닥 리롤까지 쳐서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그리고 카직스 한 마리를 찾아주는 편이고요. 3-5 때 돌릴 돈이 너무 없다면 4-1 때 해줍니다. 7렙 구간 때5 돌연변이를 맞춰주시고 한 자리로 백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말자하 템이 진짜 좋다면, 무조건 풀로 연승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확실하게 찾아주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혹시나 초가스 2성이랑 말자하 2성이 붙었는데 카직스가 안 떴을 때는 7렙 리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난동꾼 두 마리 올려주면서 4 난동꾼을 섞어주셔도 좋아요. 이 덱은 애초에 7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이 좋은 게 카직스가 추가되면서 석호자리 딜러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8렙 리롤 해주면은 카직스 2성작 확률, 초가스 3성 확률, 말자하 3성 확률, 리롤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8렙 리롤에서 100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7렙 리롤에서 초가스랑 말자하 중 2성작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네 둘 중에 한 마리가 잘 떠주는 상태라면 7렙일 때한 마리 3성작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렙 구간 버틸 정도로 스쿼드를 짜주신 후에 8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8렙을 찍고 5 돌연변이, 2 난동꾼, 2 거신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백스가 내려가고 알리스타가 추가가 됐죠. 알리스타를 상대방 많이 뭉친 곳 앞쪽에 놔주시면서 배치 저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덱의 필수템으로는 보통 말자하 템부터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AD, 물리템으로 카직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짜 남고 남은 템들 중에 탱템들을 초가스를 주는 편입니다. 초가스 템이 가장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렙 리롤에서 카직스 2성까지만 찍어주시고, 카이사가 뜬다면 카사딘이랑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주는 과정에서 초가스나 말자하가 잘 떠주는 게 있다면, 걔네들 3성도 같이 노려주시면서 나머지 2성작들 해주시면 돼요. 혹시 돌연변이의 상징이 있다면, 아리한테 돌연변이 상징을 주시고, 7 돌연변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9렙을 갔다면 실코를 투입시켜주는데요. 실코는 학자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실코의 스킬로 체력을 올려주는 버프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마나 감소 돌연변이 덱 특성상 전투는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실코의 6초가 진짜 짧게 느껴지진 않을 건데 초가스는 거신이라 체력이 높죠? 그래서 실코가 주는 체력 버프 효과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만약에 초가스가 3성이고 템이 진짜 좋다면 실코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가스 템부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초가스 템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실코가 진짜 좋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연변이 상징이 없을 때는 5 돌연변이에 2 거신 쓰면서 9렙 때 실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 미러전에서는 물론 3성 많이 찍고 5코이성 잘 찍은 상대가 유리한 건 맞겠지만 둘이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카직스를 잘 키워주는 게 미러전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7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8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의 꿀팁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다 봐주시면 마나 감소 돌연변이를 진짜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운전자.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일단 마법공학 섞어볼게요. 렉사이. 분해기로 가겠습니다. 대검.
쉰드라. 아니 이성작이 난 진짜 하나도 안 붙는다. 봐버렸거든요? 오케이 일단 졌구요. 연패로 해서 그냥 역전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안되겠다. 또 가스다. 일단 전 지금 약해서 지는 게 맞긴 해요. 자, 바로 돌연변이 만들어주시고 레벨업 두 번 해주시고 돌연변이 섞어주시면 끝. 사실상 지금 저도 돼요. 저도 됩니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두 마리 못 잡은 건? 돌연변이 자 퐁당 퐁당. 자 벨트 폭풍 포가스. 아 까비 하필 6렙 만나서 좀 세게 맞네요. 어? 포가스 이성이 돼버렸네요. 일단 요거까지만 넣어주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저도 됩니다. 어차피 연패 중이었어요. 좋아요. 요거는 사냥의 전율로 가는 게 좀 괜찮거든요. 사냥의 전율로 갈게요. 사타격대가 지금 되니까 사타격대 살포시 섞어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죠. 지금 사타격대라서 좀 세긴 합니다. 제가 지팡이부터 먹을게요. 이걸로 연승이 가능할까? 돈이 너무 없다. 어 11호도 나름 세죠. 좋아요. 시너지 너무 이쁘죠 지금. 말자하 떴습니다. 홍검이냐 모렐로냐. 모렐로 가자. 모렐로로 가자. 이겨주세요. 이길만해요. 네 질만했구요. 자 살만한거 없구요. 장갑 대검. 아 템이 좀 너무 별로긴 하다. 토가스 이로 좀 돌려볼게요. 응막? 뭔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올려봅니다. 얘 잠깐 카직스 짬통으로 쓰죠. 뭔데? 가만히 있어. 얘 카직스입니다. 아우 세다 세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 한 마리 나오면 바로 일단 삼성 찍고 피 관리해주면 됩니다. 어? 진짜 떠버렸네.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요. 그럼 그냥 쓰자. 이제부터 돈 모아서 일단 8레벨 가볼게요. 오 내리도 은근히 세. 좋다. 오케이 말자까지. 말자 템이 좀 더 중요하죠. 아 저 약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2 3 4 5 6 이 정도 만족. 2 3 4 오케이 싫고 낫배드. 저는 돌연변이 하면서 겹쳐보면서 순방 못한 판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일단 총검은 만들죠. 당장 카직스가 없으니까 이거 밤끝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총검으로 하나 빼는 게 좋죠.
어우 제리. 포가스 적절히 잘 죽었어. 나이스. 요거 있으면은 블루가 필요가 없는데요? 허영일 때는 카직스나 카이사 캐리가 좋죠. 얘들아 힘내. 포가스 변신했구요. 한번 더 힘내 얘들아. 오랜변이 컷. 이분이 약간 실수하는게 지금 요거 진짜 무의미입니다. 자이라 쓰는거 의미 없어요. 오랜변 일단 학자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학자를 쓰는 이유 그냥 실코라서 쓰는겁니다. 저는 학자 쓸 필요 없어요. 뭐야 이게 끝이에요? 해불망이네. 자 카딕스 찾을게요. 카 직 카직스를 대체할 만한 친구 너로 정했다. 너 일단 카직스 해. 해볼만 그냥 얘 줄게요. 자 알이 도련변이가 또 들어가는 순간 차원이 달라지죠. 알이 카직스? 사실 도렌베니의 꽃은 카직스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심해요. 자 그리고 지금 카이사까지 떠준다면 카이사 아비. 자 이번 상대도 귀엽죠. 카직스 2성 귀엽습니다. 이미 승리. 자 3 2 1 0 끝. 뭐예요? 카이사 진짜 떴잖아. 자 이번 상대 바로 칠혁신가. 위에 서서 스턴 안 걸리죠? 뭐예요? 스턴 안 걸렸고요. 이러면은 이미 이겼다. 이계용은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제발 딴 사람이 먹어주세요. 제발. 아 딴 사람이 먹어줘 제발. 와 이걸 준다고? 이거 구원 안 남네. 밤끝 갈게요. 카직스가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밤끝 카직스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 팔렘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롤 어차피 말자 삼성이 제가 가까워서 구렙 가는 거 아니고 팔렘 리롤 마무리 해야 돼요. 돌려서 오케이 이기고 사면 돼요. 자 이번 상대 팔마공 귀엽습니다. 그냥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자 5 4 3 잠그고 살게요. 아리성 일단 1등 만났고 오사교계 3강화. 오 좀 센데? 오사교 3강화. 오 좀 센데?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세요. 전장으로. 자 말자하 주세요. 어 뭐야 이거 2성 안됐었네요. 말자하 그렇지 이기고 살게요. 이기겠지. 자 이번 상대 바로 서풍으로 초가스를 저격하려고. 어 서풍이 두개였네요. 마술. 자 이길만해요. 근데 어? 잘랐다. 이러면 이기지 않을까? 이겼죠? 말자하 일단 1등은 됐거든요? 1등을 더 세게 박으려면 말자하 3성 찍으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 칠도련 도련변이의 핵심은 카직스입니다. 도련변이끼리 싸울 때는 카직스가 일을 다 해야 돼요. 자 카직스 차이. 도련변인데 카직스를 안 쓴다? 안 되거든요. 도련변이끼리 싸울 땐 카직스가 일을 제일 잘합니다.
말자하, 말자하, 말자하. 1등 완료. 자, 이번 상대 오사교계, 잠깐만, 오사교계 징크스는 좀 선 넘는데? 오사교계 징크스인데 용발이 있거든요? 좀 무섭다. 1등 못할 수도? 오! 요거라도 줘. 자, 이제 상대는 집행자를 섞지 않으면 절 못 이겨요. 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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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이미 이겼습니다. 3, 2, 1, 끝. 저랜 좀요. 자, 설마 카이사 2성 까지?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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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자, 마지막 상대가 되겠네요. 오사교계 3강화술사 징크스 이성대. 이분도 세다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진짜 센 겁니다. 자, 8, 7, 6, 5, 4, 3, 2, 1, 종료. 만화감소 돌연변이일 때만큼은 제가 진짜 최강입니다. 아시겠죠?